사람들이 그 문의를 막 많이 하는데 나한테 네. 지금 그 사전선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투표 그 용지는 찍기 전까지는 용지고 찍고 나면 투표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투표지를 몇번 접으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 번, 네번 이렇게 사선으로 접고 뭐 세로로 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접는데, 그거를 네. 그 이번 예를 들어 한 번. 이번에 그 대표적으로 서울 시장 선거에 입후보자 나온 거뭐 아마 예시를 대충 인터넷에서 아마 그 투표용지를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구해서 우리가 실제로 투표용지 접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해서 네.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장 선거 그래서 그러면 거기 일단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사전선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그 본선거에 투표하더라도 그 기표한 투표지를 이제 심플하게 세 번, 네 번, 세 번, 네 심플하게 번 접는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형태니까 일단 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죠? 예. 반을 접은 다음에 그것도 손톱으로 그으면서 확실하게 접은 다음에 네. 또한번 접고 또한번 접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서 전자개표기가 먹지 못하게 네. 결국 수개표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전자개표 기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불법이죠. 불법이고 이번에 이라크에 수출했다가 이라크에서 불법으로 당선돼갖고 이라크에선 수백 명이 사용당했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수백 명이 사용당했습니다. 아, 나는 사형당한 건안 들었네. 아니요, 신문에 다 나와 사형을 있어요. 했다고만 수출된 줄만 알았어. 아닙니다. 그 이라크에 불법 당선된 사람들 또그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전자개표기 조작한 사람들 수백 명이 사용당했어요. 아, 사형당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기 동영상은 안 나왔어도 우리가 이 만들어야지, 이제. 이라크 만들어야죠.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말로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신문 기사를 화면에 띄워주고, 네. 확실하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사전선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선거에 투표지를 받아서 우리가 기표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다음에 투표지를 이제 세로로 한번 접고 가로로 두 번, 세번 접는데 그냥 대충 접는 게 아니라 손톱으로 콱 긁으면서 완전히 접어서 네. 이 전자개표기가 더 이상 인식할 수 없어서 결국은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강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찍으면 어떨까요? 좋아요. 동영상 한번 찍으면 좋고요. 언제 한번 찍어요? 그럼 시간 내서. 언제가 아니라 지금 저기. 사실 시급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전선거가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이에요. 그래요? 큰일 났네. 사전선거가 내일이에요. 내일 사전선거하는 그럼 우리 통화 녹음, 이거 지금 제가 통화 녹음하고 있으니까, 날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관련 자료를 네. 그냥 그, 이, 이, 저기, 자료 좀 올려주시고, 인터넷에서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네. 사진으로 해서 그냥 동영상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녹음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녹음을 하셔야죠. 아니, 그냥 하고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녹음, 예. 하여간 뭐, 지금 이번에 그 4대본에서, 사형당한 거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사형당한 거는 뉴스에 나왔나요? 그럼요. 그 자료는 제가 다이 동영상 네. 만들면 그 동영상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 그럼 그 동영상 집어서 넣어주실래요? 독일과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용당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 사형까지 당했구나. 저는 그럼요. 총소리 안 어, 들리세요, 지금? 사형당한 건 몰랐어요. 총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총소리 들리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아, 총소리, 소리. 이렇게 사용당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독살인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거 안 틀었거든 분명히. 근데 이 찬양당한 총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총소리 들리시잖아요 지금. 이게 찬양당한 총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라크에 우리나라가 이 전자기 폐기를 수출해가지고 그거를 악용해서 당선된 사람들 또 그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사용당했어요. 그냥 총살당했어요.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총살은 몰랐죠. 우리는 지금 이걸 또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또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 이 동화면사점 팀이 청와대에 가서 그 시위를 했어요. 강력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5.18 사건의 최초 발포자인 신동국 중위, 예, 그 양반이 지금 나이 많지만 어쨌든 뭐 우리는 군대는 장교는 계급이니까 이 양반은 중위로 제대했어요. 그 공수부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공수부대 소대장입니다. 공수부대 일반 부대하고 이 부르는 명칭이 다르긴 한데 하여간 공수부대 소대장으로 전남 도청 앞에 배치돼 있던 신동국 중위가 최초로 발포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잡혀 들어갔어요, 어저께. 거기서 시위하다가, 예. 어제 시위하다가? 예, 어떻게 시위하다 잡혀 들어갔어요? 아이고, 청와대 앞에서. 이 법원에서도 100m까지 접근해도 된다는데, 이 청와대 홍위병 놈들이 126m까지 펜스를 쳐가지고, 우리 126m까지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문재양이가 간첩이기 때문에 잡으러 들어간다 하면서 막 쳐들어가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몇 명이 잡혀 들어갔고 몇 명은 시위하다가 까무라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내가 이 까무라쳐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빨리 119를 불러라. 근데 경찰놈들이 안 불러, 119를. 그럼 발로 막 차더라고. 그래서 발로 차지 말아라. 내가 다 찍고 있다 그랬더니 아 발로 차는 거 아닙니다. 자빠질까봐 제가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놈들이. 그래서 그 경찰 간부놈들 사진 내 얼굴 다 찍었어 내가 지금. 네. 그래서 하여간 어저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우리가 어저께 청와대 126m까지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절대로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자개표율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6월 9일 날 6월 9일 날 12시까지 예, 문재인이 보고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청와대를 쳐들어가겠다. 어떻게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9일 그래봐야 내일 모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다시 시위를 할 거고 똑같아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야당은 지는 건 분명한 건데도 이 사람들도 계속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도. 그러니까 홍장군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야당이지만 이 사람들 야당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문재양 정권하고 한성적인 것 같아. 왜 그러면 분명히 전자개표기 이용하면 100% 지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전자개표기 그냥 이용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자개표기는 100% 가짜고, 불법이고, 현행법의 불법이에요. 김문수 대표님한테는? 김문수도 마찬가지예요. 기록하고 문자로 전자개표 사용하면 100% 진다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문자로 보냈고 카톡으로 보냈어. 그분이 알고 있어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김문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찍어주겠지만 그 사람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뻔한 걸 가지고 왜 전자예표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느냐고. 다 알면서. 알면서 안 한다. 홍준표는 선거에 지자 말자 바로 집에 들어가서 바로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당사에 남아있는 사람들 경찰 불러서 구속시키고 별짓 다 했잖아요. 이래서 나는 홍준표
문재인 정권의 썰거지라는 거죠, 나는. 정확하게 다시 보셨어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저 시간이 내일 사전선거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지금 편집해서 그냥 동영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4대본의 입장을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해주세요. 4대본의 입장은 우리가 전자개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3번, 4번 투표하고 찍고 투표지와 투표용지가 있는데 투표용지는 찍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는 촬영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인증샷도 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지는 기표한 후에 투표지가 되는 거죠? 기표한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접었다라는 거를 표시하고 특별히 개표참관인과 투표참관인이 개표참관으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투표지를 옮길 때 누가 옮겼는지 승용차로 옮기거나 개인 자가용으로 옮기는 경우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법을 걔들이 만들었잖아요. 개인 자가용으로 옮겨도 되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그럼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바꿔쳤거든요. 5구 부정선거는 정말로 1100만 표로 완전히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표죠. 바꿔치기 선거죠. 네. 그래서 접지 않은 게 부대기로 나왔고 복사용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QR코드가 누가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QR코드 분석하면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사람 순서가 나오니까 순서는 그 선거 그 등록 그 컴퓨터 열면 다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을 합성하게 되면은 네. 서울 종로구 무슨 구 누구가 다 나온 거죠. 비밀투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투표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죠. 100%. 네,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비밀투표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4대본 측에서는 전자개표를 사용 안 해. 전자개표기는 서버가 있고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서버에서 100표당 1번으로 가라. 2번이 만 표를 얻었는데 100표 이렇게 묶음이 있어요. 돈 다발처럼. 100표 쉴 때마다 5장씩, 3장씩 1번으로 가라고만은 100표를 막 세면서 만 표까지 세면서 그 만 표에서 100표 5장, 3장만 그거 서버에서 등록하면 그 등록한 대로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서버 회사가 대표가 안철수 회사예요. 안철수 서버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자개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냥 소용없어요. 카메라 촬영해도 순식간에 100장 뚜루루루 100장 세면서 바로 개표 분류기에 들어갔을 때 집계할 때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넘어갈 때 1번, 2번이 1번으로 넘어가고 해서 조작이 100% 가능한 것이 전자개표입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329명 국회의원이 거기서 부정선거가 드러난 사람 몇백 명이고 총살당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저는 총살당한 거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이 사용금지 수입금지, 한국산, 이거 불법이고, 또한 필리핀에서도 사용금지, 수입금지, 케냐에서도 2017년 8월 달에 대통령 선거 요 두 달 만에 당연 무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정말 못 사는 필리핀이나 케냐, 그런 데에서도 당연 무효로 처리했고, 사용금지, 그 다음에 수입금지 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주장하는 것은 바꿔치기 해서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자고 하는 이 주사파들, 김정은의 세작들, 문재인, 전재영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자한당 대표 홍준표,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장 나온 김문수 이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지난 5월 12일 이라크 총선에 조작과 부정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중동 전문 온라인 영어 뉴스 매체인 이라크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 중인
이라크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슬람 국가 IS 패배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다. 내가 얘기하는 걸 믿을 필요가 없고. 사형까지 나온 것들은 뭐예요? 사형을 다 당했습니다. 네. 이거를 나한테 뭐 맞다 틀리다 이해할 거 없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 예. 구글에 나와 있군요.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뭐 틀리다 맞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검색해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사전선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 11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안철수를 밀어달라고 하면서 사전선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글쎄 뭐 안철수는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네, 안철수가 박원순 밀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당이 다르게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같은 편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난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우파표를 가르기 위해서 나온 게 안철수인지 뭐 겉으로는 겉으로는 박원순하고 각을 세우지만 속으로는 우파표를 갈라서 결국은 박원순 당선시켜주려고 나온 건지 하여간 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속된 말로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내 생각입니까? 국민들 똑같겠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사전 투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전 투표하고 보관, 이동 어디다 보관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사전 사무실에 갖다 놓는지 어디다 갖다 놨는지 상관없어요. 그거 뭐 조작을 하든 말든 우리는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또 정확하게 칼라로 해서 정확한 거 아니라 프린터잖아요. 예. 그럼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100장, 200장 만들어 할 수 있죠. 프린터 아닙니까? 그렇죠. 만들어 할 수 있죠. 그 프린터 뽑아가지고 집어두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사전선거 이번에는 5%에서 10%만 해도 우리는 당선이 확실히 됩니다라고 자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100%, 5%, 10%면 그냥 다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렇죠. 5%, 10% 차이 나면 그냥 당선 끝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지방선거에서는 5%만 해도 당선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5%, 10%만 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도 우리는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긴다는 건 뭐예요? 5%, 10%를 그냥 다 바꿔치기 하겠다라는 검은 흑심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한 18분 다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도 20분 내에 끝나야 되는데 저는 알다시피 방송이 무조건 5분 10분인데 지금 20분 50분 20분이 다 다가오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이번에 확실한 거는 그죠? 사전 선거하면 안 된다. 네. 이유는 사전 선거에 그 찍혀진 표가 정확하게 이동 경로, 보관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본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기표하지 않은 것은 투표용지, 기표를 한 이후에는 투표지인데 투표용지는 누구나 찍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사진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 자기가 표를 찍은 거, 그거는 투표지가 되는데 투표지는 찍을 수 없죠, 그죠? 자, 투표지에 대해서는 제가 권고하는 겁니다. 뭐 국민들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세로로 한번 접어요, 먼저. 세로로 한번 먼저 접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로 이 접는데 대충 접는 게 아니라 손톱으로 긁어서 완전하게 이렇게 접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로로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완전히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접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어차피 개표 요원들이 손으로 펴야 되고 확실하게 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전자개표기가 아마 인식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제가 진짜 젊은 나이 때부터 컴퓨터를 배운 사람이고 8088 컴퓨터를 내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컴퓨터 OCR 그 관련 정보는 그래요. 이렇게 접어놓으면은 이 자동 개표기가
자동 전자 개표기가 개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분명히 세로로 한 번, 가로로 두 번은 반드시 그것도 손톱으로 빡빡 긁어서 완전하게 전문료를 추천드립니다. 맞죠? 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유기산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야 되고요. 6월 15일 날 11시 대법원 앞에서 5구 부정선거 문재인 재판 소송 중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 기일입니다. 그날 5월 15일 날은 문재인 요거 재판부가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법과 양심에 따라만 해줘도 이것은 100% 문재인은 그 다음에 그냥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 5월 국민들이 1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보세요. 이 변론 기일이 그6.13 선거, 아니, 6.13 선거 전에 잡혔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저기 이 내용을 방송할 수 있었는데, 6.13 선거 지난 다음에 이걸 또 변론 기일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아니,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장이 그 위원장입니까? 참 황당하죠. 아니, 사법기관이 왜 선거관리까지 해야 되냐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법기관,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선거관리라는 이 막중한 임무를 왜 대법원장이 갖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진짜로 분명히 이슈화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전부 다이 우리법 연구회인가 그런 좌파 이 사법 기관들, 좌파 사조직들, 법조 사조직들이 다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군대 하나의 사조직만 없앤다고 난리 치지 말고, 군대보다 더이 위험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부라고 말하는 법조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는 왜안 없앱니까? 이것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대법원 전체를 장악하고 우리나라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진실을 말하면 깜빵에 집어넣고 거짓말을 말하면 풀어주는 이런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진 무법천지가 됐는데 그 무법천지를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 법조사조직이 만들었는데 이 법조사조직이 결국은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해서 자기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민주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왜 법조계가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해야 됩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는 피를 요구합니다. 피 없이 민주주의가 된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렸어라도 이 대한민국의 법조사조직을 깨부셔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삼권 분립, 자유민주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